고레벨 7과 I'm on TV라고 하는 유닛 7레벨 설명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behind, 뭐뭐 뒤에 라는 거고, excited 하면 흥분된, 너무 신나는 이런 뜻이고요. famous 하면 유명한, proud 하면 자랑스러운, tell, 말하다, TV station, station이 역으로 하는데, TV를 찍는 역, 뭐 우리 방송국이라고 볼수 있지. 그다음 variety show 하면 variety라는 건 다양한이라는 거, 우리 토크쇼라던가 뭐 사람들이 뭐 생활을 바라보는 뭐 그런 단체 TV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 TV쇼를 variety show라고 하고 watch는 보다. 요 단어를 기반으로 우리 토론장 종이 나눠준 거에 대한 문장 분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나눠준 거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채점을 한번 해보고 우리 통문장 종이 붙여준 거 문장 구조 분석하게 한번 펴볼게요. 1번 문장부터. 자, Minnie and I go to a TV station. 항상 영어에서는 동사를 먼저 찾자고 했지? 동사는 go. 그럼 동사가 go이니까 이 앞에는 당연히 주어겠다. 는이다. 미미와 나는 얘가 주어고 go 간다. 자, to a TV station. to는 어디 어디로 라고 하는 전치사야.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라 그랬지. 그래서 전명구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렇게 묶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거 빼고 미미랑 나는 간다 라는 말. 어디로 간다? TV 스테이션으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외울 때는 주어 하나 자르자. 나는 미미와 나는 간다. TV 스테이션으로 라고 해서 세 덩어리로 미미와 나는 간다, TV 스테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장 한번 볼게요. We are going to watch a variety show 라고 했는데 여기 살짝 조금 어려운 게 나왔네. are going to. 선생님이 동사 찾자 하면 애들은 are 아니야? 근데 are만 가면 안 돼. are going to watch까지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동사가 길어졌어요?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자, 선생님이 동사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어.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뜻은 이다, 있다, 되다. 일반 동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뭐하, 다로 해석하는 것. 뛰다, run, 수영하다, swim, 뭐 놀다, play, 이런 거. 근데 조동사라고 하는 건 요건 선생님이 도와줄 조자라 그래서 뒤에 있는 하나의 동사의 뜻을 도와주는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많이 봤을 거야. can, 할수 있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적어줄게요. 너희들도 옆에다가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해보세요. 혹은 뭐 선생님 설명을 잠깐 멈추고 옆에다가 써도 좋겠다. will은 뭐뭐일 것이다. must, 이건 앞으로 많이 볼 거야.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조동사가 있는데 예문을 들어줄게요. 내가 나는 수영한다 라는 주어 동사. 나는 수영한다. 나는 swim, 수영한다. 근데 이 수영한다라는 동사의 뜻을 도와줄 거야. 어떻게 도와줄 거냐면 수영을 할수 있다로 갈 거야. 그럼 여기 이 동사, 일반 동사 앞에다가 조동사 도와주는 can을 쓰면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 그러면 나는 내일 수영할 거야 하면 I will swim.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의 뜻을 도와주는 조동사는 그 앞에다 써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만 볼게. 우리 오늘 will이라는 아이를 볼 건데, will은 뭐뭐일 것이다라는 건데, 이 will의 형태가 be, going, to랑 똑같이 바꿀 수 있어. 역시 뒤에는 도와주는 동사의 뜻이 또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이 be, going, to가 나오면, 아, 조동사 will이랑 똑같구나. 뭔데? 선생님, be가 뭐예요? 얘는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be going to는 will이랑 똑같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 봐봐. be going to 나왔지. 비동사는 주어가 we, 우리이기 때문에 위에 맞는, 위가 복수이기 때문에 are로 썼어요. 그래서 얘는, 자, 네모치세요. 하나의 조동사 will로 바꿀게요. 그래서 동사는 we will watch 이렇게 보면 돼. 아까 will이라는 선생님이 뭐뭐 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보다가 아니라 볼 것이다. 원래는 we will watch도 쓸수 있지만 이거를 풀어서 일반 동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We are going to watch. Be going to는 미래랑 똑같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고. 자, 표시를 해보면 우리는 볼 것이다.
뭐를? 을에게 라면 선생님이 목적을 알았지 버라이어티 쇼를 부를 것이다. 이것도 세 개 덩어리로 나누시네. 우리는 볼 것이다. 하나의 버라이어티 쇼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문장 3번문장으로 넘어가자. We sit behind some singers and watch the show. 여기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 일반 동사 두 개. 첫 번째 동사는 sit이에요. 첫 번째니까 선생님 V1이라고 할게. 두 번째 동사 쭉쭉쭉 뭐뭐 하다. Watch가 있어. Watch는 보다. 안다. 일반 동사 두 개가 있고. 근데 선생님 한 문장에는 동사 하나야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갔어. 그래서 and라는 아이가 여기 한 첫 번째 문장이랑 뒤에 두 번째 문장을 붙여주는 거야. and라는 뜻은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 접속사 앞에까지만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우리는 앉는다. behind는요. 우리 아까 to처럼 1번에 to 어디 어디로 라는 전치사처럼 얘도 전치사야. 전명 선생님이 가로를 쳐줬어. behind라는 뜻은 뭐뭐 뒤에 틀리게 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우리는 앉았다. behind some singers. 몇몇의 가수들 뒤에 앉았다. and 그리고 주어는 없는데요. 주어 똑같아서 생략한 거야. 우리는 watch 보았다. the show 그 쇼를. 그래서 너희들이 외울 때는 요거는 크게 두 덩어리로 첫 번째 덩어리 한 문장 and를 기점으로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는 앉았다. 몇몇 가수들 뒤에 그리고 보았다. 쇼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문장 한번 볼게. Mimi and I are really excited to see these famous people. 자, 또 주어는 Mimi and I고요. Are 동사 찾았지? 자, Mimi랑 나는 정말로 아까 excited 흥분돼 신나는 이라고 했어. Mimi랑 나는 진짜로 신난데 to see. 우리 원래 see가 동사로 쓰이면 보다잖아. 근데 to가 붙으면 봐서라는 뜻이야.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to see 하면 보아서.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보자. 보아서 신나는 거야. 미미랑 나는 정말로 신나는데 보아서 신나는 거야. These famous people. 이 유명한 사람들. These라는 거는 this의 복수야. This는 이것. These는 이것들. 뒤에 people이라는 복수명사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유명한 사람들을 봐서 진짜로 신났대. 진짜로 흥분됐대. 자, 이거 덩어리로 나면서 외울게요. Mimi and I 주어 are really excited. 정말로 신났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보아서 to see these famous people. 요거는 조금 길지만 주어 자르고 동사 보고 그 다음 왜 excited 한지를 뒤에 쭉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문장이 길지만 나눠서 차트별로 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 5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after the show, after. after라는 거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야. 그러니까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명부 항상 바로 치라 그랬죠. after the show, 바로 치세요. 그래서 그 쇼 후에 그 다음 주어동사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주어동사 문장을 찾으면 돼. I go home and tell my family. 자, 뒤에 또 동사가 두 개가 있네. 찾았어? 첫 번째 동사는 go, 두 번째 동사는 tell이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세모 모양의 접속사가 있다라고 했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전명을 치라고 했으니까 선도 치고. I가 주어 됐다. go가 동사야. 나는 간다. home, 집으로. and 아까 나왔지.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말 여기 v1 표시 첫 번째 동사란 뜻이야. tell me to 두 번째 동사 말한다. my family 내 가족들에게 말한대. 쇼가 끝난 다음에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한대요. 요것도 세 덩어리겠다. after the show I go home and tell my family.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everyone sees me on TV. 자, 여기서 뭐뭐하다라는 동사는 그렇지, sees. 주어는 너무 잘못 표시했네. sees의 동사 표시. 그러면 동사를 sees를 찾았으니까 everyone은 자연스럽게 주어. 모든 사람들, 모두는 본다, me, 나를, 을에게가 목적을 알겠어. 항상 주어 동사 목적을 요 순서대로 안다 그랬지. on TV,
전치사지. TV에 있는, TV에 나오는, 우리 TV 전자기기에는 항상 전치사가 오늘부터. 나 TV에 나를 모두가 봤대요. 자, 근데 하나만. 선생님이 저번에 일반 동사에는 S가 언제 붙인다고 그랬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붙인다고 그랬지? 근데 everyone, 모두들, 얘는 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좀 특이한데 이 친구는 외워야 돼. Everyone은 뜻은 모두들이지만 취급은 얘를 지금 얘를 볼 때는 3인칭 단수로 보세요. 그래서 얘는 S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중학교 1학년이나 이럴 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냐면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너희들 지금까지 좀 했던 거랑 다르게 Everyone도 3인칭 단수 취급을 해버려. 그러니까 뒤에 동사에는 S를 붙여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I'm very happy and proud. 나는 매우 행복하고 proud. proud는 자랑스러운 이란 뜻이야. 요거는 굳이 뭐 이 두 문장은 짧기 때문에 굳이 안 나눌게요. I want to be famous and be on TV. 자, 여기 동사가 뭐가 있을까? want는 원하다 라는 동사가 있어. 주어는? 나는 원한다. 자, to be 네모 한번 쳐볼게요. 우리 비동사 할 때 비선생님 우리 비동사 여기서 말한 이거 동사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아까 to see, 보아서 신났다 할 때 excited to see잖아. 근데 그때 see 선생님이 동사 아니라 그랬어. 얘도 역시 want가 동사라서 얘는 동사가 아니야. 그리고 앞에 뭐가 붙었어? to가 붙었잖아. 자, 비동사는 뜻이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다, 있다, 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요, 나는 원한다, 되다인데 to를 만나서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I want, 나는 원한다, 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돼. 나는 원한다, 되는 것을 famous, 유명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And, 그리고 자, 얘는요, to가 또 생략이 돼 있어. 원래 이 to라는 아이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면 두 번째 to부터는 생략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얘 to 살려줘. 너희들 책에는 이렇게 써보고 to be 또 되는 줘. 자, 여기서는 TV에 되는 것이 아니라 TV에 있는 것. 이다, 있다, 되다 중에 있다를 해석하면 되지. 있는 것. TV에 있는 것은 뭐야? TV에 나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나는 원한다, 되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그리고 뭐하게 되는 것. TV에 있는 것. TV에 나오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 to be 이렇게 생각해서 아, 되는 것, 있는 것, 이 덩어리로 한번 보시면 돼요. 나는 유명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TV에 있는 것, TV에 나오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be는 동사가 아니라 to랑 합쳐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 푼 거 한번 보시고 지금 문제를 안 풀었으면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답을 맞춰볼게요. 앞에 다섯 문제 우리 확인해보는 문제 있지? 한번 풀어보자. 자, where를 내놓칠게요. 선생님이 where이라고 하는 아이는 의문사, 어디에? 라는 거죠. 문제 볼게. Will the Mimi and he go? 미미와 그는 어디로 갔지? 1번 문장,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To a TV station. 우리 TV station 방송국에 갔지? 자, 2번 볼게요. What are they going to watch? Watch라는 거는 무엇이라고 그랬어? 그들이, 우리 아까 선생님이 be going to 윌이랑 똑같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보다랑 합쳐지니까 볼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이라 그랬어? Variety show,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variety show를 본다 그랬죠? 그 다음 3번, who에 내놓칠게요. 우리 의문사 who, 누구를 물어보는 말이지? 누가, who are they excited to see? 누구를 봐가지고 그들이 흥미진진했어? 그들이 너무 흥분했어? Famous singer. 가수들을 봐서 너무나 신났죠? 채점하세요. Now, what does he want to be? 그가 무엇이 되는 걸 원했니? 아까 우리 to be가 되는 것, 원하다. 무엇이 되는 걸 원했어? 유명하게 되는 걸 원했지. 자, 그래서 일단 맨 뒷페이지는 너희들이 그 한 번씩 더 들어보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내가 스펠링이 뭐가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오면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할 테니까 리스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리딩 책 피고 준비하세요.